오늘 전라북도 도지사를 출마하면서 출마의 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북 일 좀 내자. 이제부터 안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호영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2주가 지났지만 가슴이 시려서인지 더 스산하게 느껴집니다. 이재명 후보를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사력을 다해 지지해 주신 전북 도민의 허탈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이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봄을 준비하려 합니다. 결연한 의지와 비장한 각오로 전북의 새 봄을 열겠습니다. 이재명이 못다 피운 불씨를 안호영이 전북에서 불인 걸로 살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500만 전북 도민과 전북 주량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안호영은 오늘 전라북도 도지사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지금 전북은 이대로 소멸하느냐 아니면 미래로 전진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지방소멸 같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재정 자립도와 경제력 지수는 최하위이고 매년 1만 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떠나 찾아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인구가 8만 7천 명이나 줄어 18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14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위기 지역입니다. 전북 경제의 낙후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삼중 차별과 리더십에 있습니다. 전북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여기에 호남 안에서조차 소외당하였습니다. 균형 발전이 멀어지면서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인재를 못 구한 기업은 전북을 외면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위기 돌파형 리더십이 아닌 관리형 리더십이 도정을 이끌면서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은 뒷걸음질만 거듭했습니다. 여야까지 바뀐 상황에서 노쇠한 리더십으로 위기의 전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전북은 지방 소멸을 막고 청년이 떠나지 않게 만들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전북 도민의 위대한 잠재력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를 지렛대로 중앙정부와 협력을 견인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저 안호영은 경청하고 협치하며 도전하는 정치인입니다. 노동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고 협치로 지역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 정책과 비전을 논의하고 성과로 직결시켰습니다. 가능한 걸 하는 게 행정이고 불가능한 걸 하는 게 정치입니다. 전북에서 관리가 아니라 담대한 도전으로 새 길을 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새만금을 두바이처럼, 동부산악을 다보스처럼 만드는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저 안호영이 앞장서겠습니다. 전북도민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전북의 틀을 확 바꾸겠습니다. 새만금을 국제적인 투자진흥지구로 만들어 아리백산업, 관광산업, 농식품, 가공산업 기업을 유치해 세계가 주목하는 황금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북과 행정수도 세종을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서해안 철도 및 전북과 경남, 경북, 강원까지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망도 구축하겠습니다. 안으로는 14개 시군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광역순환교통망을 구축하여 도내 전역을
1시간 이동 생활권으로 좁히겠습니다. 새만금 군산 익산 전주를 30분대에 연결하는 전철을 개통해 전북 전철 시대 막을 올리겠습니다.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인 BRT와 첨단 환승센터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이상의 행정과 재정적 자치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고 특별회계와 별도의 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즉시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마침 강원도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협조하고 국회의 협력을 얻어 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과 상생의 발전을 위한 전북지역 경제 동맹체를 만들겠습니다. 14개 시군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자주적 발전을 하면서도 전북이 고루 발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 시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생 발전을 꾀할 필요도 있습니다. 강한 연결과 원활한 소통의 힘으로 전북 발전에 새로운 날개를 달겠습니다. 시군 간 연관성이 높고 상생이 가능한 산업과 중앙정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권역별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북 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14개 시군이 시군과 원활히 소통하며 상생하는 정책을 도출하겠습니다. 전주 익산 김제완주의 경우 수소산업 밸류체인 구축과 탄소기반 신소재 융합산업, 농생명산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협력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은 경제동맹이 되고 경제통합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시군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전북 혁신성장의 구심점이 되고 이후 주민의 자발적 필요에 따라 행정통합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14개 시군의 교통망을 하나의 사슬로 묶듯 광역 순환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광역 교통망을 통해 사람, 물류, 문화가 이동해서 전북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셋째, 미래 신산업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정주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떠나는 전북의 청년들이 찾아오는 전북이 되도록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전북의 산업구조를 미래 신산업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그린수소, 아리백, 데이터센터, 탄소융복합 신소재, 문화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녹색 전환의 시대에 맞는 산업을 발굴해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 경제의 기초인 바이오 파운드리와 ICT 기반 농생명산업, 미래 자산운용 관련 금융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파격적 지원 정책과 원스톱 출장 지원으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기존 기업에는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 전환 창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이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지역혁신 성장 전략으로 유니버시티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은 교육혁신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창업 공간과 시스템의 제공, 연구시설과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행정은 기업의 인허가를 간소화와 함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에게 임금의 일부와 거주할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머물고 지역대학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전북의 기업들은 미래를 향한 속도전에 한 발 앞설 것입니다. 넷째, 전북을 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전북의 산재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자연을 남다른 상상력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전북 관광공사를 설립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분절된 관광 자원을 연결한 프로그램과 원패스 투어 시스템으로 국내 관광국이
찾아오고 머무르고 즐기는 전라북도를 만들겠습니다. 영화 촬영지로 손꼽히는 이점을 살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 제작 스튜디오와 K-POP 공연장을 건립해 K-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700만 캠핑인이 전라북도를 찾아오게 하겠습니다. 한식, 한복, 한옥 같은 한스타일 대표 선수로 전북을 키우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예술가들과 함께 문화수도의 위상을 세워가겠습니다. 빼어난 예술가들이 전북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문화 부부상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도민이 도지사인 성김의 도정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따뜻한 소통과 담대하게 혁신하는 도정이 절실합니다. 전북의 발전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전북 도민의 집단 지성과 연대의 힘이 더해져야만 가능합니다. 전북 도민 정책 축제를 개최해 도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24시간 도지사실을 개방해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열린 도정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과 소통하고 기업인, 농업인, 일용직 노동자 누구와도 소통하며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도지사, 도민을 섬기는 도지사가 되어 도민이 어려울 때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없던 것을 창조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고르게 나누고 약자에게 기댈 언덕이 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전북의 낙후화 쇠퇴는 어느덧 우리에게 무기력이라는 사슬까지 덧씌웠습니다. 그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익숙한 방법과 관행, 익숙한 인물과도 결별해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나 변화와 혁신을 말하고 자기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인지는 말이 아니라 살아온 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묵묵히 해냈고 필요한 일이라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북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유일무이한 20대, 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전북 몫을 당당히 찾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침체되고 답답한 전라북도에 일을 좀 내보겠습니다.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도정으로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안우영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북, 활력이 넘치는 전북, 완전히 새로운 전북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